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진을 가지고 사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아담과 이브의 이브 하면 생각나는 게뭐 있습니까? 사과. 사과 생각나시죠? 사과는 이브의 대리물이기도 합니다. 대리물. 이게 이제 사진에서 되게 연속적으로 사진의 이미지 이런 것을 많이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브라고 하는 신의 창조물을 생각하면 이브는 사과, 사과로 아담을 유혹해서 이제 악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 신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데 이브 사과는 이브의 대리물입니다. 그죠? 호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하면 생각나는 게 호박이죠, 그죠? 호박, 신데렐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목련 이러면 고고한 꽃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목련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남경숙 작가님이라고 하는 여성분의 작품인데, 꽤 나이 연세가 있으세요. 60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목련꽃을 통해서 욕정과 절제에 관계된 얘기를 해나가요. 보통 여러분들은 사진 한 장을 잘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 한장잘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분 많잖아요. 사진 한장잘 찍었다 못 찍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 근데 한 장의 사진을 잘 찍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잘 찍은 사진을 10장이고 20장이고 이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 얘기를 해 나가는 것, 얘기를 풀어 나가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단순하게 어떤 의미 전달을 한다든지 상황 전달을 한다든지 이건 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콩을 매주 만드는 법, 콩을 삶아서 몇도에 삶아서 콩을 응게서 발로 밟고 매주를 뜨고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이거는 시차에 대해서 시간 차에 따라서 어떻게 제작하면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유추하게 하거나 상상하게 해가면서까지 행간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할줄 알아야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장 사진 잘 찍는 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대 장, 20장 좀 되면요. 그중에 못 찍은 사진이 몇장 있어도 그냥 잘못도 넘어갑니다. 오히려 못 찍은 사진 때문에 잘 찍은 사진이 훨씬 돋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찍은 사진 중간중간 넣기도 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배포가 보통이 아니죠. 작가로서의 보통 배포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장 전부 다 수작이다. 20장 전부 다 수작이다.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진이 돋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보시는 남영숙님의 목련은 욕망과 절제의 경계. 또 욕망과 절제의 미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말 사진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보면 뭐 처음부터 꽃사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그죠?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이제 남경수 선생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꽃이나 아름다운 것이란다. 근데 그냥 우리가 보던 일반적인 꽃의 사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꽃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유명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꽃사진은 대체로 어떤 꽃사진이냐 그러면 여성의 신체의 어떤 부분을 닮은 부분을 찍어서 마치 여성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남경숙 작가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진이 완전히 달라요. 아주 여성스러운 이런 쪽 찍다가 갑자기 이런 사진이 튀어나옵니다.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하여튼 장미의 가시 같은 느낌이 있고, 이제 장미의 가시는 여성의 성격 같은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어떤 이미지를 느닷없이 그냥 들이다, 그냥 솔직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냥, 보는 사람 죽여 먹어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름다운 여성, 손만 대도 꺾이는 그런 연약한 꽃, 이런 이미지를 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에게 애틋한 사랑을 추구하는 또 어떤 여성의 어떤 부위를 연상하게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등장시킵니다. 그죠? 황홀함에 이르는 여성. 그죠? 그리고 인생을 견생, 화생이라 그래야 되겠죠? 꽃의 생명이니까. 화생을 다 살고 거룩하게 지고 마는 목련 한 송이.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탁월하다는 겁니다. 뭐 이제 보통 이런 것들 많아요. 저도 그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착한 사진은 버려라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잖아요. 그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 유튜브를 가끔 보면 그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주식을 하면서 유튜브 강좌를 하는데 자기 계좌를까지 아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자기 내가 주식을 해서 얼마 벌었어? 매달 얼마 벌고 있어? 이렇게 그거를 계좌를 까지 않는 유튜버들은 다 가짜뱅이라는 겁니다. 썰만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썰만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사진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찍었다, 잘 찍었다. 그래야지 회원수가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그 착한 사진을 버려라의 타이틀이 뭐예요? 영혼 탈곡기잖아요. 영혼을 탈곡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찍은 사진은 훌륭한 사진도 있지만 조금만 더 손을 대면 정말 훌륭한 사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조금만 잘할수 있는 부분을 털어준다는 거, 탈곡해드린다는 거예요. 탈곡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요, 광고 같은 걸볼때 기억에 오래 남는 광고는 기분 나쁜 광고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 얘기 때문에 일취월장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일취월장하는 탈곡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탈곡하는 방식을 택하려면요, 자신의 계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찍습니다. 저도 좋은 사진도 찍기도 하고 형편없는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표할 때는 정제해서 발표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남경숙 작가의 사진을 보면 여성스러움이 드러나다가 난데없이 여성의 뭐라 그럴까요? 욕망, 욕정, 욕정이라 말하는 게 옳을 거예요. 이런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은유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가 아니잖아요. 은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부드러움. 여러분, 우리가 통상생활 때 이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있지 않습니까? 포세이돈 그러면 삼지탕을 들고 있고 뭐 이런 천둥번개를 내리치는 그 이제 무서운 포세이돈만을 생각하는데 고요한 바다도 포세이돈입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살랑살랑 치면서 일어나는 그 포말들, 하얀 포말들, 그것도 포세이돈이에요. 고요하고 잠잠한 바다 역시 포세이돈입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통틀어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꽃이 가지고 있는, 목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제는 뭘 보여준다? 무엇의 대리물이다? 여성의 대리물이다. 여성의 욕정과 욕망의 대리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아담의 대리물이기도 하죠. 그죠? 아담의, 그러니까 인류, 인간 전체의 욕정과 욕망의 절제를 다룬 사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시면 이렇게 엑스타시하게 넘어가죠. 사진이. 그냥 목련꽃을 찍은 게 아니에요. 아, 목련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목련을 통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욕망과 욕정. 그리고 더불어 여성의 욕망과 욕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남자도 욕망과 욕정이 있어야지 만나서 뭐 결합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류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남경수 작가님 참 유니크해요. 그죠? 유니크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라는 말 자체가, 아, 이게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그라피 하는 말, 포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그라피 하는 말, 그리다, 페인팅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그리는 그림, 우리 같으면 이제 번역을 할때 광화, 빛으로 그린 그림, 광화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좀더 포토그라피에 가까웠겠죠. 근데 우리는 사진이라고 해요. 참을 복사한다. 참을 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현이 아니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참을 재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좋아요. 있는 대로 찍은 그것들을 통해서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진이 오늘 남경숙 작가의 작품인 목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욕망과
절제의 경계에 서 있는 작품. 여러분, 이런 작품들을 해 나갈 줄 알면 작가가 되시는 거예요. 한장한장잘 찍어서, 와, 100장 다잘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찍사라고 합니다. 찍사.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계좌를 터놓지 않는 유튜버들의 얘기를 너무 들으시고, 그게 칭찬에 빠져가지고, 칭찬도 적당히 해야지요. 칭찬에 빠지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죠? 욕을 먹어야지. 그 다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사진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업, 여러분과 함께한 남경숙 선생의 목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